네, 안녕하십니까. 경기사회연구원의 조창주입니다. 네, 문화센터장 이하루입니다. 지난 시간 저희가 정조 1부만 시작했는데도 뭐 진도를 제대로 못 나갈 정도로 할 말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일걸요? 아, 그렇습니까? 정조가 어떤 매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말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뭐 똑똑하고 책 많이 봤으니까 말을 많이 하고 싶을 텐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그거를 영조실록에서 역으로 찾아봤어요. 아, 영조에서 오히려 정조를 보는 건가? 와. 영조 45년이면 정조가 이제 17살인데 한참 공부 막 재밌게 하고 있을 때잖아요. 네. 근데 이때 그 자기가 직접 쓰지는 않고 승지 불러가지고 내가 말할 테니까 이거 불러줘서 적어라. 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길게 말하는데 그중에 이제 관련되는 것만 뽑아왔거든요. 자기가 지켜본 아기 때부터 17살 될 때까지 지켜본 정조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주역 겸괘는 여섯 효가 모두 기라며. 아. 네? 제일 좋은 괘가 사실은 겸괘가 겸괘거든요. 겸손. 또 주공. 이 주공이 이제 주나라 주공인데 사실은 저 겸괘가 바로 주공의 삶을 또 다 압축적으로. 근데 어쨌든 좀 이따 그걸 보고. 주공의 삼토사막. 삼토사막이 무슨 말이냐면 세 번은 입에 있는 걸 토해냈다는 뜻이고, 토. 악은 이제 머리를 잡았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밥을 먹고 있다가 누가 아 좋은 인재가 있습니다 이러면 입에 있는 걸 토해내고 바로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아, 겸손해서. 그 다음 사막도 머리 감고 있다가 누가 좋은 사람이 있다면 물 뚝뚝 흘리면서 머리를 이렇게 네. 잡고 나간 그게 삼토사막이에요. 아, 진짜 좋은 뜻이네요. 예. 근데 들었을 때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 발음은 좀 이상하죠. 예. 토, 악. 아, 그러니까요. 삼토사막이란 말은 지금도 사실은 기업이든 우리나라의 뭐 최고 지도자든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죠. 마음 자세. 근데 너의 할아비가 비록 부덕하나 일찍 이 뜻을 알고 겸괘의 뜻과 삼토사막의 뜻을 알고 항상 마음속으로 포위처럼 여겼다는 것은 자기를 벼슬이 없는 사람처럼 여겼으니까 낮췄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이러한 마음으로서 위로 동조를 받들고, 동조라는 건 이제 우리 조선을 말하는 거죠. 또 아래로 신하, 신리는 신하들만, 신하들을 접견했는데, 지금까지 이 마음은 한결같아. 무릎 마음에 해롭고 정사에 해로운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교만이고 하나는 쾌락이니, 그 이제 패단은 홍수와 맹수보다 심한 것으로서, 이것은 너의 할아비가 밤낮으로 경계하던 것이다. 아, 근데 지난 저희가 그 영조를 삶을 좀 돌아봤을 때는 저렇게 산 것 같지는 않았는데. 아, 근데 영조가 저런 면이 있죠. 아. 그래서 이제 결국 저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그 17살 된 세손한테 해줄 말이 참 많았을 텐데 겸을 당부한 거예요. 결국 교만을 경계시켰단 말이에요. 저기서도 보면 맨 처음에 이걸 이제 지상 겸괘라고 합니다. 지상. 지상 겸괘. 예. 예전에 한번 봤었어. 했죠, 예. 예, 땅이 낮추고 산이 올라가는 그래서 겸손. 산이 낮추고. 아, 산이 낮추고 땅이 올라가는. 땅이 위에서니까 예. 겸손이죠. 예. 여기서 이제 겸이라고 하는 의문을 찾았는데 그 문왕은 이거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상호관계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형통하니 군자가 잘 끝마침이 있다. 예? 형통하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겸손해야 일이 잘 풀린다. 이루어져서 끝도 좋다. 최고죠 이게. 예. 이 겸괘 전체에 대해서 한 말이고 그 다음에 여섯 개 이제 소개하는 거는 바로 요 밑에서부터 하나에다 주공이 다 말을 달았어요. 예. 첫째는 초륙은 겸손하고 또 겸손해. 겸겸군자라는 거야. 겸손하고 겸손한 군자이니 큰 강을 건너도 용, 섭대천. 대천이라고 하는 게 바로 큰 강은 뭐냐면요. 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여기서 스톱할 거냐 도전할 거냐 예. 이랬을 때 그런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섭대천 큰 일에 도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면 길하다고 됐죠. 그래도 길하다는 거예요. 이 별 볼 일 없이 맨 밑에 있는 건데도 예. 왜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니까 그러니까 밑져야 본전이다. 밑져야 본전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겸손해서 손해 볼 건 없다. 없다. 아, 겸손해서 손해 볼 건 절대 없다. 없다. 그러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명겸이라고 하는 거냐면요. 이때 주역에서 이 명자가 나오면 울다. 새가 울다. 그거는 진심이란 뜻이에요. 진정성을 갖고서 겸손하니까 이거는 정길, 반듯하고 길하다. 너무 좋다는 거죠. 또 그 다음도 보세요. 노겸인데요. 노겸이 뭐냐면 신하가
공로를 세웠는데도 겸손한 거예요. 오. 이번에는 나아가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효잖아요. 예. 양효가 나아가서 일을 하고서도 예. 머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아까 저 위에서 봤던 문왕의 단사, 이 전체를 대표하는 이 효가 다시 대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육사는 뭐 나머지도 보면 두루두루 겸손을 베푸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 부유하지 않은데도 이웃을 얻으니 남을 침략하는 것이 이롭고 또 이롭지 않으면 없다. 근데 이제 저거 보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소리지? 한다. 첫째 남을 침략한 거는 이 잘못된 사람 과감하게 처벌하라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품고 가야 되는 주역은 예. 이 갈등보다는 화해 쪽이기 때문에 저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은 이제 우러대는 명경 또 나왔죠. 우러대는 겸손이니 군대를 출동시켜 국을 정벌하는 것이 이롭다 이건데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비유인데요. 뭐 오늘은 이제 이걸 우리가 엄밀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다음부터 우리가 좀 볼 건데 이때 읍국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자기 마음을 비유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마음을 정벌한다는 건 바로 뭐죠? 이 우리 아까도 지난번에 본 거 있죠. 정심의 정심.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영조가 말했던 게 바로 뭡니까? 초륙은 기라고, 육이도 기라고. 구삼도 기라고, 육사는 이롭지 않음이 없고, 육오는 또 이롭지 않음이 없고, 또 이롭고. 효사가 여섯 개가 다 좋은 거는 주역에 전혀 없습니다. 아, 하나에. 정제는 겸손했습니까? 그 뒤에 이제 결국 실록을 읽어보면, 예. 그 굉장히 뛰어난 거는 분명한데, 예. 뛰어난 게 전부가 아닌 게, 그게 굉장히 그 교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하가 예. 무슨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럼 사실 그거 누가 연구를 좀 하면 좋겠는데 학자가 세종하고 비교를 하면 세종은 자기하고 전혀 다른 의견이 나와도 그래 맞다 다만 이렇게 하거든요. 예. 정조는 뭐라 할까요? 아니다. 너 아무것도 모른다. 정조 말이 맞긴 해요. 예. 그렇더라도 임금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 하면. 기분 나쁘죠. 그러면은 다음부터 말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예. 그 사람은 절대로 더 이상 개발될 수가 없죠. 없는 거죠. 아, 학문적으로 뛰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뛰어난 임금이 되는 건 아니구나. 그런 뛰어남을 어떻게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활용하느냐잖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 뽑아왔어요. 신하가 한마디 하면 네. 정조는 몇 마디 할까요? 10마디? 100마디. 100마디나요? 첫 해에 네. 즉위한 해 11월에 이제 역신, 반역을 일으킨 신하들 뭐라고 하면서 여기 이제 제가 가져온 게 바로 그겁니다. 주저리 얘기합니다. 조정에 있는 여러 신하들은 한번 생각해보라. 이제 막 즉위했을 때인데 예. 이런 때를 당해서 저위는 이제 자기 세자로 있을 때 저위가 편안했는가 위태로웠는가 국가가 흥하게 되었는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들은 모두 청리 인척들이요 권신이었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들에게 물들어 부추김을 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에 그치지 않았다. 따라서 지금에 이르러 면대하고서는 순종하고 돌아서서는 등지며 입으로는 그렇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비방하는 사람이 어찌 없겠는가. 대저 오늘의 의리는 단지 천하의 대방을 보존시키고 천하의 대경을 확립시키는 것이니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 의리는 흐릿하지 않다는 것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의 경계와 이상의 근심. 이거 다 전에 예. 했죠. 이시 그 돼지 연약한 돼지가 예, 사실은 예. 속으로는 더 날뛴다. 예. 신하들한테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또 예. 이상도 소리를 밟으면 결국 뒤에 가서 간신들이 사고를 치게 된다. 그래서 초기에 이렇게 딱 그 예. 연리하는 근데 이제 그 두 개를 엮어서 바로 주역을 갖고서 지금 얘기하는 예. 거예요. 또 그것도 엮어서 근심은 실로 지난날의 위태롭고 의심스러운 때보다 배나 된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번거롭게 효해하는 것이니 정신들의 마음을 미리 억제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또한 어찌 조짐을 방지하는 원려가 되지 않을까. 그 신하들 고막에 피나겠는데요. 그죠. 저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보통 원래 신하와 임금가가 서로가 임금은 신하에게 겸손하고 신하는 또 이제 임금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서로가 이제 겸손해야지 상호작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금은 신하를 이제 믿지 않고, 그러면은 이제 신하들도 임금을 믿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일이라는 게 안 되는 경우로.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정조 12년까지 제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거의 없죠. 그리고 그때 가서 예. 스스로 이제 인정하죠. 정조 12년에서 본인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지만 늦었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주역에 분명히 정통했어요. 그러나 예. 적용하는 방식에 있어서
군항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고 학자적으로 그냥 학자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 외에는 너무 많이 배워서 문제가 되는 거기도 하네요. 그렇죠. 너무 많이 배우고 그걸 써야 할 상황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한 거. 그건 뭐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거는 또 하나는 보니까 유명한 게 이제 규장각에서 초계 문신이라 해가지고 예. 신하들 자기가 막 뽑아가지고 예. 이제 공부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또 이 예. 커리큘럼을 이제 대충 본인이 이제 줬는데 거기서는 또 재밌는 게 보니까 주역 중에서 전체가 아니고 서계전이라는 것만 읽으라고 그랬더라고요. 아, 왜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서계전은 뭐냐면, 우리 아까 이거를 할 때, 우리 효사 봤잖아요. 예. 효사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건괘에서 출발해가지고, 예. 쭉, 64개. 64개 순서. 괘수. 그게 예. 서계예요. 괘의 순서. 그건 예. 무슨 얘기냐면, 대체적으로 큰 흐름. 예. 흐름이 이어지는 관계. 이건데, 그것만 뭐, 왜, 그 신하들한테 가르쳤는지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암기 과목처럼 그냥 암기 과목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예. 그것도 조금 공부를 좀 더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제 정조를 보니까 다른 임금들하고 좀 다르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뭐 정조 왔으면 임금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살펴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선 후기까지 왔으면 이제 거의 네, 다. 그래서 아마 물론 이제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우리가 정조가 이제 정치 현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역을 어떻게 이제 썼는지를 좀 점검해 보고 그거 다음에는 그게 한 몇 회가 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 주역을 저렇게 활용하는구나 하는 그 활용법을 아마 한 달 후부터는 업그레이드를 할까 합니다. 예, 아유, 지금 저희가 정조에 대해서 지금 주역에 대해 역사적인 사례를 지금 가지고 지금 다뤄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앞으로는 이제 활용의 단계까지 좀 더 수준을 끌어올려서 주역이 어떻게 활용이 됐고 주역의 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더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깊숙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